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 TV입니다. 오늘은 전기 기능사 필기, 이 안에서 다 나온다, 빈출 모의고사 파트별 문답암기, 전기 설비 파트 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한 수영 장소의 인입선에서 붕괴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영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무엇이라 하는가? 한 수영 장소의 인입선에서 붕괴했다,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요건 생략될 수도 있고요. 다른 수영 장소의 입구에 이른다, 한쪽과 다른 쪽을 연결해주는 연접 인입선을 말합니다. 한쪽 인입선에서 붕괴해서 다른 인입구에 이르는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요 말은 빠지고도 문제가 나온다, 이런 전선을 우리는 연접 인입선이라고 부릅니다. 전설로의 지선에 사용되는 애자는 지선이가 사랑하는 동그란 애자, 구형 애자죠. 얼굴이 동그란 지선이는 구형 애자를 좋아한다. 절연 전선으로 가선된 배전선로에서 활선 상태인 경우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것이 매우 곤란한 작업입니다. 이런 경우 활선 상태에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는 전선 피박기입니다. 벗길 박자를 써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전선 피박기가 활선 상태에서 피복을 벗기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전선 피박기.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구부릴 때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굴곡부 안쪽의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자,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 굴곡부 안쪽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8배 이상으로 합니다.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 굴곡부 안쪽 반경은 외경의 8배 이상이다. 요렇게 구부렸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안쪽 반경은 케이블의 바깥지름, 요 바깥지름의 8배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일 경우입니다. 8콘으로 웹니다. 8콘. 콘크리트 직매용은 굴곡부 안쪽 반경이 외경의 8배다. 8콘. 금속관 공사 시에 관을 접지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바로 접지 클램프입니다. 금속관 공사 시 관 접지, 접지 클램프다. PVC 전선관의 표준 규격품 길이는 기본적으로 4m입니다. PVC 전선관 표준 규격품은 4m가 한 번당 길이 기준이에요. PVC 4m, PVC 4m입니다. 아울렛 박스 등에 낙아웃, 노크아웃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노크아웃의 지름이 관의 지름보다 클 때 지름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관의 지름이 차이가 날 때 관을 박스에 고정시키기 위해 쓰이는 재료의 명칭은, 자, 관의 지름을 줄여서 연결시킨다, 링 리듀서입니다. 리듀스가 줄이다죠? 요 동그란 구멍을 서로 줄여서 맞춰준다, 링 리듀서가 아울렛 박스 등의 낙아웃 지름이 관의 지름보다 클 때 사용한다, 링 리듀서. 링 리듀서는 지름이 각기 다른 두 물체를 박스에 고정시킬 때 쓰이는 연결 부속입니다. 링 리듀서. 폭발성 분진이 있는 위험 장소에 금속관 배선을 할 경우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기타 부속품이나 풀박스 또는 전기기계 기구는 몇 턱 이상 나사조임으로 접속하는가? 폭발성 분진 몇 턱 이상인가? 5턱이죠. 5턱. 폭발성 분진 있는 곳 나사조임은 5턱 이상으로 접속한다. 턱이란 게 나사선이 1회전 하는 걸 말하죠. 최소한 5바퀴 돌려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IV 전선을 사용한 옥내 배선 공사 시 박스 안쪽에서 사용되는 전선 접속 방법은 쥐꼬리 접속입니다. 박스 안에 쥐꼬리 있다, 숨기 좋아하는 생쥐의 꼬리는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IV 전선을 사용한 옥내 배선 공사 시 박스 안에는 쥐꼬리 전선 접속을 한다. 동일한 굵기의 두 단선을 접속할 때 우리가 쥐꼬리 접속을 합니다. 박스 안에서 사용한다, 쥐꼬리 접속. 변전소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변전소 역할 지난 시간에 했죠. 변집 배보역, 변집 배보역으로 외웠습니다. 변전소의 역할은 변성, 집중과 배분, 전력계통 보호, 그리고 역률 개선이다. 전력 생산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변전소의 역할은 변집 배보역. 애자 사용 공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 잔다.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 전선재와 조형재 사이의 이격거리, 전선과 조형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센치 이상이어야 되는가? 바로 2.5cm입니다. 2.5cm 이상이어야 된다. 애자 사용 공사 시 전선과 조형재 사이 이격거리, 건조한 장소다 2.5cm 이상, 습한 장소일 경우에는 4.5cm 이상입니다. 자, 400V 이하인 경우 건조한 장소다 애자 공사 시 전선과 조형재 사이 이격거리는 2.5cm 이상입니다. 금속 관에 여러 가닥의 전선을 매우 편리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철망 그리프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철망 그리프를 이용하면 여러 가닥의 전선을 매우 편리하게 넣을 수 있다. 철망 그리프. 전선의 압착단자 접속 시 사용되는 공구는, 자, 압착단자, 압착단자니까 꽉 눌러준다는 의미, 프레셔를 떠올려야 됩니다. 압착단자 접속 시에는 프레셔 툴을 이용한다. 압착단자 접속 시 프레셔 툴. 목장의 전기 울타리에 사용하는 경동선의 지름은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전기 울타리 시공 시 규칙을 살펴보면 전선의 굵기는 2mm 이상이어야 돼요. 전선의 굵기 2mm 이상, 전기 울타리 시공 시입니다. 목장용 전기 울타리 시공 시 전선으로 사용하는 경동선의 지름은 최소 2mm 이상의 굵기로 해야 되고, 전선과 수목은 30cm 이상, 전선과 지지 기둥과는 2.5cm 이상 이격거리를 둬야 됩니다. 요것까지. 전기 울타리 굵기는 2mm 이상이어야 된다. 저압가공선 인입선의 인입구에 사용하며 금속관 공사에서 끝부분의 빗물 침입 방지, 자, 바로 나와야죠. 인입선의 인입구다, 빗물 침입 방지다, 엔트런스 캡이죠. 엔트런스 캡이 비가 올 때 빗물 침입을 방지하는 인입선의 인입구 끝에 사용하는 부속품을 말합니다. 엔트런스 캡. 차단기에서 ELB의 용어는 차단기 ELB, Electric Leakage Breaker입니다. Electric Leakage Breaker, 누전이 Electric Leakage죠. 전기가 새 나가는 거니까 누전 차단기가 ELB입니다. Electric Leakage Breaker, 누전 차단기다. 합성수지관 상호관을 연결하는 접속제가 아닌 것은, 자, 로크너트는 꽉 잠그는 너트죠. 금속관을 박스 등에 고정시킬 때 사용되는 부품이에요. 상호관 연결 부품 아니다. TS 커플링, 컴비네이션 커플링, 2호 커넥터. 커플링 커넥터는 단어 의미에서 이미 상호 연결 뜻을 알 수 있죠. 로크너트는 아니다. 락너트는 꽉 잠궈. 금속관을 박스 등에 고정시킬 때 사용되는 부품이에요. 계속 나온다, 로크너트. 일본식 발음.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됩니다. 지선 안전율 2.5 이상일 경우에는 허용 인장 하중을 최소 4.3일
KN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2.5, 4.3인 요거 외워야 된다. 지선의 안전율은 2.5, 허용 인장 하중은 최저 4.31 KN 이상입니다. 자, 하지만 소선의 지름이 1.6 이상으로 해야 된다. 자, 요게 틀렸습니다. 지선을 시설할 때 소선 지름은 2.6 이상으로 해야 돼요. 2.6mm 이상의 소선을 사용한다. 지선의 소선은 2.6m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지선의 연선을 사용한 경우에는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요건 맞습니다. 소선 3가닥. 자, 지선 기준을 쭉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맞춘다. 지선을 연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선의 지름은 2.6mm 이상의 금속선으로 해야 됩니다. 안전율은 2.5 이상, 허용 인장하중 4.31, 소선수는 3가닥입니다. 그리고 지중부분 및 지표상 30cm까지는 내식성 있는 철봉을 사용하고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요것까지. 전선 접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접속 부분의 전기저항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맞겠죠? 전기저항 증가해서 좋을 거 없습니다.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유지해야 된다. 자, 요런 규정은 없어요. 요게 요렇게 바뀌어야 된다. 전선의 세기, 인장 하중을 뜻하는데요. 전선의 세기는 전선 접속할 때 20% 이상 감소되면 안 됩니다.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요게 정확한 규정이지. 전선 세기 20% 이상 유지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전선 세기가 100%인데 20%로 유지해야 된다. 5분의 1이 돼야 된다? 틀렸겠죠. 접속 부분은 납땜을 한다. 맞고요. 접속 부분은 납땜을 하거나 연결 부속을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단면적 6mm 이하의 가는 단선일 경우 이렇게 서로 꼬아주는 트위스트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접속 부분은 납땜을 하거나 연결구를 사용합니다. 절연을 원래 절연 효력이 있는 테이프로 충분히 한다. 절연을 해준다는 뜻이죠. 당연히 맞겠죠. 전선 접속 시 틀린 것은 전선의 세기는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지 20% 이상 유지해야 된다. 틀렸다. 박스 내에서 가는 전선을 접속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박스 내 가는 전선. 박스 내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바로 박스 내 생지산다. 쥐꼬리 접속입니다. 박스 내 가는 전선. 쥐꼬리 접속이다. 다음 중 충전되어 있는 활선을 움직이거나 작업권 밖으로 밀어낼 때, 활선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사용하는 절연봉은, 자, 활선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절연봉. 지난번에 했었죠? 와이어 통통통. 와이어 통이죠. 활선을 이동시킨다. 와이어 통통통. 저압 옥의 전기설비. 옥측의 것을 포함하는 저압 옥의 전기설비. 내연공사. 자, 소금 염자죠? 소금기에 강한 내연공사에서 잘못된 것은 바인드선은 철제의 것을 사용하지 말 것. 철제는 녹슬겠죠? 바인드선 철제 사용하지 말 것. 맞고요. 계기암 등은 금속제를 사용할 것. 자, 위에서 철제 사용하지 말 것이 오르면 금속제를 사용할 것. 틀렸겠죠? 부식한다. 내연공사에서도 녹쓰는 것. 방청과 관련된 관점에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철제류는 아연 도금을 하거나 방청 도장을 실시한다. 자, 맞겠죠? 아연 도금, 방청 도장해야 녹이 잘 안 씁니다. 나사몬유는 동합금, 노쇠제의 것이나 아연 도금을 한 것을 사용한다. 역시 녹 방지겠죠? 내연공사에서 녹 방지, 방청에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계량기 함을 금속제로 사용한다 하면 틀린다. 아연 도금을 하거나 방청 도장, 동합금, 노쇠제의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철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인류하는 곳이나 분기하는 곳에 사용하는 애자는, 자, 인류의 인, 분기의 분, 인분이죠? 똥이다, 똥. 현수는 똥싸개. 인분현수, 똥현수. 인분현수, 똥현수로 외웁니다. 인류하는 곳이나 분기하는 곳에 사용하는 애자는 인류현수, 똥현수, 현수애자를 씁니다. 현수야, 인분은 더 이상 안 돼. 다음 중 저압개폐기를 생략하여도 좋은 개수는, 자, 부하전류를 단속할 필요가 있는 개수에서는 저압개폐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 입구 기타 고장점검 측정 수리에 개로를 할 필요가 있는 개소, 저압개폐기 필요하고, 자, 회로에 과부하나 위험요소가 상존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개소다. 저압개폐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부하전류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 점검 측정을 해봐야 된다. 저압개폐기 필요하지만 퓨즈의 전원축으로 분기 회로용 과전류 차단기 이후 퓨즈가 플러그 퓨즈와 같이 퓨즈 교환 시에, 자, 앞에다 필요 없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 없을 경우, 아니 충전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으면은 별로 위험한 거 아니겠죠? 저압개폐기를 생략해도 좋다. 퓨즈에 근접하여 설치했다. 퓨즈 전원 측에 저압개폐기 필요합니다. 따라서 블라블라블라 퓨즈 교환 시에 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 없을 경우 저압개폐기 생략해도 좋다. 요거 찾으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 기호의 명칭은, 자, 직선 실선이죠. 바로 천장 은폐 배선입니다. 천장 배선은 직선의 실선으로 그린다. 그 밖에 바닥 은폐 배선은 조금 긴 점선이 되겠고요. 노출 배선은 점점점점 짧은 간격의 점선으로 그려줍니다. 천장 은폐 배선을 실선으로 그린다. 가공 인입선 중에 수용 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해서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을 바로 연접 인입선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여기는 지지물을 거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빠졌죠? 그래도 연접 인입선입니다. 한 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해서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로 들어간다. 연접 인입선. 변전소에 사용되는 주요 기기로 ABB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ABB는 에어 블래스트 서킷 브레이커. 에어 블래스트 브레이커, 공기 차단기를 뜻합니다. ABB는 공기 차단기다. 에어 블래스트 브레이커. ABB, 공기 차단기입니다. 자, 계산식 비슷한 게 나왔네요. 자,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공식을 찾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계산 문제 중에 반 이상은 그냥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보기에서 찾는 문제지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부하의 평균 전력 나누기 최대 수용 전력 곱하기 100은 바로 부하율입니다. 자, 맨 앞에 부하 있네요. 자, 우리가 분수로 무엇을 나타낼 때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줄 때는 분자에 나온 항목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부하의 평균 전력이니까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부하의 평균 전력이 얼마냐? 그게 부하율이겠죠. 다른 것도 이렇게 유추해서 보시면 됩니다. 최대 수용 전력분의 부하의 평균 전력은 부하율이다.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이기 때문에 분자 이름을 딴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수변전 설비의 인입구 개폐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력 퓨즈의 용단,
끊어지는 거죠. 용단 시 결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폐기는 바로 부하 개폐기입니다. 퓨즈 용단 시에 결상 방지 목적으로 수변전 설비에 인입구 개폐기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부하 개폐기다. 주상 변압기 설치 시 사용하는 것은 행거 밴드입니다. 전주의 주상 변압기, 이렇게 쓰레기통 같은 주상 변압기를 이렇게 매달아서 같이 묶어주는 것이 행거 밴드다. 주상 변압기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행잉되어 있는 주상 변압기 행거 밴드로 묶어준다. 옥내 배선의 박스, 접속함 내에서 가는 전선을 접속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는가. 자, 박스 내 또 나왔네요. 박스 내 뭐가 살죠? 또 불렀어? 박스 내는 생쥐 산다. 뒷걸이 접속으로 해줍니다. 제1종 금속 몰드 배선 공사를 할 때 동일 몰드 내에 넣는 전선의 최대는 몇 번 이하여야 되는가. 동일 몰드 내에 넣는 전선 10번 이하가 맞습니다. 자, 12번 요거 아니고 10번 이하다. 제1종 금속 몰드 배선 공사할 때 동일 몰드 내에는 최대 10번 이하의 전선을 넣습니다. 동일 몰드 10번 이하. 가스 절연 개폐기나 가스 차단기에 사용되는 가스인 SF6 육불화항 SF6의 성질이 아닌 것은 연소하지 않는 성질이 있고요, 색깔 독성 냄새가 없다, 무색 무취 무독성입니다. 그리고 절연유의 140분의 1로 가볍지만 공기보다는 5배 무거워서 아래로 깔립니다. 하지만 공기의 25배 정도로 절연 내력이 낮다. 육불화항 SF6는 절연 내력이 대단히 우수한데요, 공기의 2.5배에서 3.7배의 절연 내력을 가지고 있다. 절연 내력이 낮다 하면 틀립니다. 육불화항 절연 내력 높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변전소의 전력 설비 절연 물질로 사용된다. 금속관 공사에서 금속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 나사를 내는 공구다 오스터죠. 금속 전선관 나사 내는 공구 오스터. 철근 콘크리트 주의 길이가 14m고 설계하중이 9.8 이하일 때 땅에 묻히는 표준 깊이는 몇 미터여야 되는가. 철근 콘크리트 주 땅에 묻히는 깊이, 자 요건 간단히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간단하다. 전주의 매설 깊이는 15m를 기준으로 해요. 15m 이하다 그러면 6으로 나눈 다음에 그 수에 설계하중이 9.8 이하다 했을 때는 30cm 0.3m를 더해주면 된다. 가산해주면 된다. 자, 여기서는 14m니까 15m 이하죠? 그러면 14m를 6으로 나눈 다음에 0.3을 더해주면 된다. 자, 요거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겠네요. 우리 시험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 많이 나옵니다. 계산기 들고 갈 수 있으니까 계산기로 계산해서 0.3 더해준다. 14 나누기 6 더하기 0.3 하면 약 2.63이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2.7m 요게 답이겠네요. 자, 전주에 묻는 깊이 묻는다. 15m 기준으로 15m 이하다 확인하시고 15m 이하면 6으로 나눈 다음에 0.3 더해준다. 요것만 기억하십니다. 자, 폭발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금속관 공사에 있어서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이나 풀박스 및 블라블라블라 몇 턱 이상 나사조임, 몇 턱 이상 나사조임 해야 되는가. 5부터 또 나왔죠?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기출문제만 외우면은 합격한다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10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해봤을 때 똑같은 문제가 거의 대여섯 번 이상 출제됩니다. 그만큼 문제 풀이 작기 때문에 기출문제 암기만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계속해보겠습니다. 폭발성 분진 존재한다. 화약류 분말 존재한다. 5턱 나사조임입니다. 5턱. 1종 가요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 6배 이상으로 합니다. 6가요 이렇게 외웁니다. 6가요 1종, 6가요 1종. 1종 가요 전선관은 곡률 반지름 안지름의 6배 이상이다. 6가요 1종. 성량 석유 셀룰로이드, 셀성석, 셀성석 등 기타 가연성 물질을 제조, 저장하는 장소에 배선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셀성석, 가연성은 합금캐다. 이렇게 외웠죠? 셀룰로이드, 성량, 석유류, 가연성 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는 합금캐,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케이블 배선공사, 요건 모두 가능하고요. 나머지 하나 다른 거 섞어서 나온다. 방수평 플렉시블 배선공사, 자 요거는 안됩니다. 합금캐다. 2종 금속 몰드의 구성부품에서 조인트 금속 부품이 아닌 것은? 자, 2종 금속 몰드 엘티크, 몰드 조인트 엘티크 이렇게 외웠었죠? 몰드 조인트 엘티크다. 엘티크. L형, T형, 크로스형은 몰드 조인트 금속 부품입니다. 하지만 노멀형 밴드는 아니겠죠. 합성 수지관 등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그 지지정간 거리는 몇 미터로 하는가? 합성 수지관 지지정간 거리 1.5m 이하입니다. 요거 3m 보기로 많이 나온다. 합성 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자, 새들은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다 나사를 박아서 요 중간에 전선관을 고정시켜 주는 부품이에요. 자, 합성 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지지정간 거리는 1.5m 이하로 해야 된다. 다음 중 동전선에 접속해서 직선 접속에 해당하는 것은? 자, 동전선 접속에서 직선 접속에는 두 가지 이용하는데요. 하나가 직선 접속이니까 직선 맞대기용 슬리브 B형에 의한 압착 접속하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 6제곱밀리미터 이하 가는 단선의 경우에는 트위스트 접속으로 직선 접속합니다. 동전선, 구리전선 접속 시 직선 접속에는 기본적으로 납땜하거나 연결 부속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연결 부속은 직선 맞대기용 슬리브 B형에 의한 압착 접속을 합니다. 직선 슬리브 B형입니다. 동전선 직선 접속. 가요 전선관과 금속관의 상호 접속에 쓰이는 재료는 둘을 콤비로 이어주는 거니까 콤비네이션 커플링입니다. 가요 금속은 커플이다. 가요 전선관과 금속관 연결에는 콤비네이션 커플링 씁니다. 자, 가요 전선관 상호간의 연결에는 스플릿 커플링을 쓰고요. 가요 가요 스플릿이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끼리 분리시켜 놔야 되겠죠? 가요 가요 상호 접속에는 스플릿 커플링. 가요 전선관을 박스에 연결할 때는 앵글 박스 커넥터를 씁니다. 모서리 등에서 가요 전선관을 박스에 연결할 때는 앵글 박스 커넥터. 가요 전선관과 금속관을 연결할 때는 가요 금속 콤비,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씁니다. 교류 전등 공사에서 금속관 내에 전선을 넣어 연결한 방법 중 옳은 것은? 자, 교류 전등 공사에서 금속관 내 전선을 넣을 때는 금속관 하나만 쓴다. 하나에 다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요 보기에서는 3번이 금속관 하나만 나오죠?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고 전원측과 전등측을 금속관 하나로 연결한다. 자, 흥행장의 저압공사에서 잘못된 것은? 자, 잘못된 것 바로 볼까요? 무대 마루 밑에 오케스트라 박스 및 영사실의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 나왔죠? 자,
안전 관점에서 전용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이런 것들을 시설할 필요 없다 하면 보통 틀립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흥행장에서 오케스트라 박스 및 영사실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된다. 시설할 필요 없다. X. 그림과 같은 심벌의 명칭은 MD죠. 금속 덕트를 말합니다. 메탈 덕트. MD는 덕트 중에 금속 덕트를 뜻한다. 자, 버스 덕트는 BD로 나타내고 피드 버스 덕트는 FBD, 플러그인 버스 덕트는 PBD로 나타내겠죠. 금속 덕트는 금속이 메탈이니까 MD로 나타낸다. 옥내 배선에 접속함이나 박스 내에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접속법. 또 나왔네요. 박스 안에 생쥐 산다. 아유, 왜 자꾸 불러. 쥐꼬리 접속이죠. 박스 내 쥐꼬리 접속. 자, MOF는 무엇의 약호인가? MOF는 미터링 아웃핏. 미터링 아웃핏의 약자로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를 말해요.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를 말한다. 미터링 아웃핏.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MOF입니다. 이런 건 외워야 되겠죠?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MOF.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이 각각 5, 10, 15, 22kW고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50kW다. 수용가 상호 간의 부등률은 얼마인가? 자, 부등률 물었네요. 자, 계산 문제인데 간단하니까 설명을 듣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부등률이란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그러니까 5, 10, 15, 22 문제에서는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겠죠? 각 수용가의 수용 전력의 합을 합성 최대 수용 전력. 문제에서 하나만 주어지겠죠? 요 하나만 주어진 합성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자, 쉽죠? 5 더하기 10 더하기 15 더하기 22. 요거 다 더하면 52가 나오고요. 요걸 합성 최대 수용 전력 50으로 나눠 준다. 52 나누기 50. 요거 계산기로 눌러 주시면 바로 1.04가 수용가 상호 간의 부등률이 되겠습니다. 자, 부등률이란 여러 개의 수용 전력 각각의 합을 합성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 값이다. 어떤 계통 내에서 단위 부하가 바뀔 때마다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이 생기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각이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부등률입니다. 그리고 항상 1보다 큰 값을 나타낸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부등률은 개별 최대 수용 전력 나누기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다. 각각 나누기 합성이다. 각부합. 문제에서는 52 나누기 50에서 1.04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박스에 금속관을 고정한다. 로크너트죠. 금속관을 박스에다 꽉 잠궈 락너트가 박스에 금속관을 고정할 때 씁니다. 박스에 금속관 고정이다. 로크너트 바로 암기하시고요.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안전율은 자 2.5죠. 지선의 안전율은 2.5.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을 이용해서 두께, 깊이, 안지름, 바깥지름 측정용에 사용하는 것은 어미자와 아들자.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엄마, 친구 데려왔어요. 어, 아들아. 친구 이름이 뭐니? 버니야, 인사해. 친구 이름은 버니어 캘리퍼스예요. 어미자와 아들자, 버니어 캘리퍼스. 다음 중 천장 은폐 배선은 자, 1번 실선이죠. 이렇게도 나온다. 천장 은폐 배선, 실선. 바닥 은폐 배선, 굵은 점선, 노출 배선, 따다다닥 짧은 점선입니다. 자, 요 동그란 까만색은 비상용 조명 등이 되겠어요. 다음 중 전선 및 케이블 접속 방법이 잘못된 것은 전선의 세기를 30% 이상 감소시키지 않을 것? 벌써 틀렸네요. 전선의 세기는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을 것으로 돼야 되죠. 전선 세기 30% 이상 감소시키지 않을 것? 틀렸다. 접속 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납땜을 할 것. 요거 맞죠? 그리고 코드 상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 케이블 상호 또는 이들 상호 접속할 경우에 코드 접속기, 접속한 기타의 기구를 사용한다. 자, 케이블 역시 서로 피복 벗겨서 묶어주는 거 아니고 코드 접속기나 접속함, 기타 기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도체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전선과 동을 사용하는 전선을 접속할 때는 접속 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부식 생기면 안 된다. 전선의 세기는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을 것. 이렇게 돼야 옳은 복입니다. 자, 부식성 가스가 있는 장소에서 시설이 허용되는 것. 자, 부식성 가스 있어도 전등은 허용됩니다. 부식성 가스 있어도 전등은 허용되지만 과전류 차단기, 콘센트, 개폐기는 허용되지 않아요. 절대 안 된다. 부식성 가스 있는 곳에는 과전류 차단기, 콘센트, 개폐기 허용되지 않는다. 전등은 허용된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은 자 철탑에는 지선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목죽, 철쭉, 철근, 콘크리트조에는 지선 사용하는 것 가능하지만 철탑에는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KEC 지선 시설 규정이다. 철탑에는 지선 안 된다. 요거 알아두십니다.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서 수용장소의 인입구 또는 이와 근접한 곳에는 무엇을 시설해야 되는가? 고압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수용장소 인입구다. 피래기 설치해야 됩니다. 피래기는 번개 피하는 거죠. 번개나 개폐, 서지와 이상전압 발생 시에 이를 대지로 방전해서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로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서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또는 이와 근접한 곳에 설치합니다. 피래기 라이트닝 어레스터 번개를 체포하라. 번개 체포자. 피래기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서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또는 이와 근접한 곳에 설치합니다. 피래기. 다음 중 방수형 콘센트의 심벌은 자 WP, 워터프루프의 약자입니다. 워터프루프, 방수형이라고 표시돼 있죠? WP, 3번이 답이다. 방수형은 WP, 워터프루프입니다. 단어만 알면 된다. 자, 케이블을 조형제에 지지하는 경우 이용되는 것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4번의 터미널 캡은 전선관 끝에서 전선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조형제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새들, 클리프겠죠? 클리프, 스테플러 모두 이렇게 생겨서 지지하는, 이렇게 고정해주는 그런 장치들이고 터미널 캡은 뚜껑이죠? 가공 인입선에서 금속관 공사로 옮겨지는 경우나 금속관에서 전선을 꺼내서 전동기, 단자 등에 접속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전선관 보호 부속재료지 케이블을 조정제에 지지하는 부속 아닙니다. 자, 과전류 차단기를 꼭 설치해야 하는 곳은 과전류 차단기 설치 제한되는 곳 접다 접이었죠. 접지공사의 접지선, 다선식의 중성선, 전로 일부의 접지공사를 한 저압가공 전로의 접지측 전선,
적다적 과절유차단기 설치 제한되는 장소고 저압 옥내 간선에 전원측 절로 설치해야 되죠. 과절유차단기 꼭 설치해야 된다. 접다 접엔 과절유차단기 설치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접지의 목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접지의 목적은 감전 방지, 보호 계정기 동작 확보, 이상 전압 억제, 그 밖에 노이즈 방지, 화재 예방, 정전기 재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죠. 대지 전압 상승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접지는 대지로 흐르는 전류를 낮은 접지 전압값으로 분배해서 선로와 대지 간에 발생하는 전압 상승을 억제하는 거죠. 대지 전압을 상승시키는 것 아니다. 자, 이상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민출 모의고사, 파트별 문답방기, 전기 설비 파트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